레건. 오늘은 친한 동생 생일입니다. 그 생일 선물 들어왔어. 생일 선물. 어? 짠. 뭐예요? 핫필터. 아이고. 그리고 쇼크 마운트. 오. 어때? 감사합니다. 어, 잘 써라. 생일 축하한다. 이야,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두워서 네 얼굴 안 보여. 이히. 전업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누구 보러 왔으니까. Let's get it. 레몬, 레몬. 양재에 있는 스튜디오. 아, 가자 가자. 스튜디오 작업실로 들어가 보자. 탁상 작업실 보여줘야지. 응? 진짜 얼마 만에 오냐 나 여기? 겨울에 왔고. 겨울에 왔냐? 네, 겨울에 왔어. 기 때문에. 벌써 반년이나 됐어? 어, 여기는 너무 잘 해놨어. 해놓은 거 진짜 잘해. 어, 인테리어나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신발 더 사야 되지? 네. 오케이. 어, 야, 너무 이쁘다. 8361. 8361 역시 캐리어야. 어? 어쩔 수 없어. 딱 미니멀 구성. 어, 정리도 하나도 안 해놓고 렉장 통통 비어있고. 야, 이거 그 데스크 우리한테 산 거잖아. 아, 너무 이쁘다. 야, 여기 가득 채워야지. 언제 저것도 형이 주고 이것도 형한테 받아. 언제 채울 거야? 아, 이걸로 일단은 저거 하고 있는 거지. 10포인트 스쿠터 맞아. 그때 네가 얘기했었어. 아, 근데 836이 진짜 미쳤지. 야, 너무 마음에 들지 너. 여기도 칼리브레이션 했지? 했어요. 그 3회에서 나와서 해줬어. 아, 그래요? 야, 이거 하는 거 간단해.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83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가잖아 리버브에서. 야, 치킨 시키자. 치킨 시킬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치킨, 네네 치킨의 파채 추가.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 오랜만에 콜라 마셔볼까? 요새 형이 그 제로 콜라 위주로 마시거든. 아, 진짜? 일단 시켜봐. 배달의 민족 네네 치킨 파채 추가. 야, 파채 하나 추가하지 말고 두 개 추가. 왜냐하면은 막상 시키면 파가 진짜 많아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 먹으면은 파가 부족해. 먹자. 야, 너 채소 안 먹지? 야, 파채 추가해서 한번 먹어. 진짜 맛있어.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거든. 네네 치킨. 네네 치킨. 결제는 내가 할게. 네가 하지 말고 뭐. 알았어? 만나서 결제. Let's go. 다들 음악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음악이라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진짜 안 나오기 때문에 고충이 되게 많은데. 일단 동생 생일이니까 치킨이나 뜯어야죠. 뜯긴 뭘 뜯어? 순살인데. 치킨 왔어? 치킨. 네네 치킨 파채 추가. 맛있게. 맛있겠다. 어우 배고파. 지금 10시 넘었냐? 밥이 왔습니다. 아, 네네 치킨 파채 추가지. 뜯어볼까? 와우, 파피콜라 파채 추가. 예. 네네는 양념이야. 어? 여기 딴 데보다 좀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원래 양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아, 닭이 조금 빈약해. 내가 맨날 시키던 신사점이랑 달라. 어? 젓가락 왔어요? 젓가락 왔어. 없으면 안 되지. 어, 파도 그렇게 많지 않아. 아, 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초를 붙이진 않을게. 어? 에이, 초 보면 슬퍼요. 왜 슬퍼? 내 나이 28개 됐구나. 약간 이런 거. 28이면 씨 한창이지. 씨 돌도 씹어먹을 나이 아니야. 형 저 팝콘 먹때 이빨 깨졌어. 나는 씹어 먹지 말고 녹여 먹으라면 녹여 먹을 수 있어. 저 엊그제 팝콘 먹때 이빨 깨졌어. 맞다. 내가 먼저 따라줘야 돼. 아니야. 형이 먼저. 야, 오늘 콜라 취하겠는데. 야, 씨 뭐 하는 거야? 내가 따라. 네 생일이. 카메라 틀어도 괜찮지? 네네. 야, 이거 한 입 뽑아봐.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거든. 파채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야, 먹어봐. 형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 맛이 안 나. 처음이니까. 어, 한 입 먹어봐. 조금만 해줘. 조금만 해서 먹어봐. 그리고 네네 치킨 파채 추가가 좋은 게 뭐냐면 다음날 뒤탈이 아예 없어. 파 먹으면 뒤탈이야? 아, 그게 아니라 치킨이 보통 먹으면 다음날 탈이 나잖아.
근데 얘 내내 치킨은 내가 이렇게 먹고 한 번도 탈난 적이 없어 다음 날. 엄청 깔끔해. 파마산 나 아니야? 응? 양념장 파마산. 그지. 그리고 내내 치킨이 괜찮다. 자극적이지가 않아. 살짝 달고. 오, 괜찮은 것 같아. 내 치킨 이것만 먹자. 네가 채소를 싫어해도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 이거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와. 괜찮은데? 파주하는 사람들은. 나도 어릴 때 채소 안 먹었거든? 네. 스무 살 때부터 미국 갔다가 못 먹고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채소 먹으니까 막 채소에서 고기 맛이 나더라고. 그때부터 잘 먹어. 맛있어요. 고맙다. 맛있어. 이 맛이지. 파채랑 같이 먹을까? 맛있냐? 네. 참 파채랑. 참고로 동생은 채소를 아예 안 먹는 애입니다. 완전 맛있어. 와, 좋아. 형도 잘 써주라.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쓸게. 너 근데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거 모델만 다른 거잖아. 얘는 팝필터에 자바라 달린 거고 얘는 아예 슝노트 달린 거. 그러니까 나 이 일치 형이 너무 사고 싶었어. 제가 찝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지. 네. 응. 찝을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저것도 겨우 간단간단하게 찝어. 둘 다 써. 응. 가자. 시간 너무 빠른데? 이거 담배도 펴야지. 이게 화장실이 아니구나. 샤워실. 이 사람들이 금요일이라고 그러냐? 작업을 안 하는 것 같다? 말이잖아요. 휴가 때라서. 아, 휴가. 야, 휴가 때 원래 작업을 해야지. 요즘은 워라벨이 또 중요하대잖아. 야, 워라벨이라는 건 뭐냐? 사치야. 그쵸. 무슨 워라벨은 무슨 워라벨이야. 죽어라. 일해야지. 밀어 올라가고 싶으면. 뭐 하자, 좀 다녀올게. 저거 세탁기 있는 건 좋은데. 네. 어디서 하죠? 아, 건조까지 다 돼요. 아, 건조 되는 거야? 드럼? 네. 9kg짜리? 네. 아, 세상 좋아졌네. 난 건조기가 따로 있는 것만 봤어. 건조 되더라고. 일단 가방을 좀 뜯고. 옙. 아, 너무 빠르게 시간이 벌써 이러러 가야죠. 오늘도 바쁜 비즈니스맨. 응? CEO는 오늘도 바쁩니다. CEO. CEO. 오늘도 바쁜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이야. 젊은 청년이지. 자, 11시가 넘었습니다. 7월 말에 전이죠? 금요일이니까. 시원한 블루 사파이어. 제일 싼 가성비 음료수에. 이제 회사로 돌아가 볼게요. 일하러 가야지. 금요일도 불태우고. Let's get it. 브라곤. 뽀릉뽀릉.